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도 점점 이제 지나가가지고 벌써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노래 듣다가 쉬고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네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려고 잠시 한번 그 카카오 스토리를 잠시 깔아봐서 설치해봤어요. 카스.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인스타에 밀리고 있어. 인스타에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다시 또 카카오 스토리를 한번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이렇게 주소 남겨놨으니까 혹시 카스 하시는 분들만 오세요. 오셔가지고 서로 뭐 이런저런 얘기 한번 소통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면은 또 AP 하면은 또 엑시노스 아니겠습니까? 엑시노스. 엑시노스인데 이 엑시노스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밀고 있어요. 주력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 AP의 그 칩을 확실하게 성능을 올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는 이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DS 부분이죠. DS인데 이게 뭐냐? 이거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 사업부. 여기 이제 사장이라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이 사장인데 강인엽 씨네 보니까 새 엑시노스 칩의 성능에 자신감을 보였다. 자신감을 보였다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 삼전에 그 스마트폰 차기작 갤럭시 S22 이제 22가 나와야 돼. 22. 이게 출시가 인전 강 사장한테는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서 그에서의 그 시장 AP 시장에서의 승부 시점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 승부 시점.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끝장을 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12월경에 자체 그 AP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시리즈의 그 신제품 엑시노스 2200을 출시를 해요. 2200. 이 2200을 출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200은 그 3전에 그 엑시노스 시리즈의 그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엑시노스 2100의 차기작이겠죠. 당연히 2100, 그다음 2200 나가는 거니까 2100의 차기작이다. 그래서 엑시노스 2200은 3분기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회사들의 그 생산 능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응? 지금 제대로 못 따라줘.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 이제 엑시노스 2200을 생산하는 시점도 약간 뒤로 밀려날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전은 그동안에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한국과 유럽에서는 엑시노스 시리즈의 그 플래그십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에서는 퀄컴 그 스냅드래곤 시리즈의 그 플래그십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각각 채택합니다. 약간 나누는 거겠죠? 한국, 유럽은 엑시노스, 미국, 중국은 퀄컴, 스냅드래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합니다. 왜냐면 이 물량을 또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국인데 다 못할 거예요. 수요를 충분히 못 챙기니까 이제 퀄컴에도 물량을 좀 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스냅드래곤이 아직까지는 성능이 좋으니까 스냅드래곤을 많이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써보니까 그별 차이 못 느끼겠더라고. 막 퀄컴이든지 엑시노스든지.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뭘 크게 하겠습니까? 주로 해봐야 뭐 카카오톡이나 하고, 뭐 유튜브나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런 거야. 이거 가지고 뭐 게임 돌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스마트폰 칩은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미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엑시노스 2200은 내년 초엔 출시할 우리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탑재될 이제 공산이 커요. IT 매체에 그 GSM 아레나가 있는데 여기에 뭐 팁스터라고 있어요. 이 팁스터란 게 뭐냐 뭐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팁스터. 여기에 보면 프론트 트론이라는 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의 그 AP로 엑시노스 2200하고 스냅드래곤 898을 혼용을 한답니다.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98. 이거를 같이 혼용을 해서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2200과 898 스냅드래곤.
그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두집 모두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을 맡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강사장이 이제 엑시노스 2200을 통해서 그동안에 엑시노스 시리즈의 약점으로 꼽혀온 그래픽 성능 문제를 그 해결했다는 점에서 엑시노스 2200의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는 시선이 많아요. 그래픽 상당히 중요하죠. 약간 그래픽이 딸렸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삼전은 그동안에 엑시노스 시리즈의 그 그래픽 처리장 GPU로 이제 자체 설계 자산이나 영국의 팹리스 있죠. 회사 보면 ARM인데 여기에 그래픽 설계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그런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이제 채택을 합니다. 이 그래픽 처리 장치들은 퀄컴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아드래곤 시리즈하고 애플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A 시리즈 있어요. 아드래곤하고 아드래곤 그리고 A 시리즈. 이거와 비교했을 때 같은 세대 제품 기준으로 성능과 전력 효율이 항상 좀 밀렸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강 사장이 이번에 엑시노스 2200부터 미국 AMD의 그 GPU가 있어요. GPU. MRDNA를 이제 채택하기로 결정합니다. MRDNA. 이거를 채택한다. 그래서 그 팁스타에서 이제 유출한 자료에 따르니까 현재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엑시노스 2200의 그 성능 평가 결과를 보면은 엑시노스 2200의 그래픽 성능이 1초당 170.7프레임이에요. 상당히 이제 빠르겠죠. 170.7프레임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그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A14죠. 애플은 A14. 여기 바이오닉의 그 최대 성능이 1초당 120프레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훨씬 성능이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 사장은 글로벌 그 AP 시장에서 엑시노스 시리즈의 경쟁력을 이제 강화할 준비를 이제 맞춰둔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엑시노스 2200의 성공이 이제 절실한 상황입니다. 절실하다. 그래서 삼전은 2021년 2분기 글로벌 그 AP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이 7%로 집계되는데 지난해 2분기보다 점유율이 한 6%포인트나 낮아지면서 같은 기간 순위도 애플과 공동 3위에서 뭐 단독 4위로 좀 밀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전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동안에 애플은 올해 2분기 점유율 15%를 기록해가지고 2020년 같은 기간보다 한2% 정도 이제 포인트를 끌어올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전의 그 고전은 올해 초그 출시한 그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1에 엑시노스 2200의 전작인 엑시노스 2100에 탑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 삼전은 지난해 갤럭시 S20의 그 엑시노스 모델에 엑시노스 2100이 전작 그 엑시노스 990, 990을 탑재했는데 엑시노스 990을 탑재한 갤럭시 S20은 좋지 않은 그런 그래픽 성능하고 과도한 발열 문제로 나쁜 평가를 받았어. 나쁜 평을 받았다. 그래서 이에 삼전이 올해는 이제 S21의 약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스냅드래곤 모델만 출시했다고 보는 그런 시선이 좀 많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글로벌 그 전문 매체들이 진행한 성능 평가 그 결과 그 따르니까 그 스냅드래곤 888에 크게 뒤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 사장으로서는 이제 준수한 성능의 엑시노스 2100이 내수 시장에서조차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이제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2100도. 근데 스냅드래곤 888에 그게 밀리지도 않아. 근데 아직까지는 좀 내수 시장에서도 못 잡으니까 이번 내수 시장에서 뭔가 확실하게 변화를 줘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하여튼간 그가 이제 엑시노스 2200을 통해서요. 삼전 AP 그 사업의 입지를 회복하면은 전작의 아쉬움을 충분히 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강 사장은 일찌감치요. 엑시노스 2200의 자신감을 보여왔고요. 1월 열린 엑시노스 2100의 발표 행사에서부터 엑시노스 2200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계속 언급합니다. 그리고 삼전은 차세대 AP 그 모바일 그래픽 처리 장치를 위해서 AMD하고 협력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리미엄 모바일 기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픽 성능이 좀 향상이 되면은 충분히 뭐 퀄컴도 따라잡고 뭐 애플도 따라잡고 하여튼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보니까 퀄컴도 그렇고 지금
아이폰, 애플도 그렇고 지금 AP 시장이 아주 이제 각축전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확실한 변화, 능력,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각인협 우리 사장의 한번 파이팅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